오늘은 위염과 위궤양 치료에 쓰이는 엉겅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엉겅퀴는 국학과 식물로 전국 산야에서 널리 자생해 있고 식용과 약용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국내에 자생하는 엉겅퀴는 독일 엉겅퀴보다 성분함유량이 무려 100배나 더 풍부하다고 합니다. 옛부터 정력제와 온열제 보양 오줌내기 신경통에 효과가 있고 제혈작용으로 출혈을 그치게 하거나 소화기를 치료하는 데 고루 쓰여왔습니다. 최근 엉겅퀴의 실리마린 성분은 비타민이 10배에 이르러 간제혈작용과 간기능 회복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임상과 논문 실험을 통해 새로운 효능들이 하나씩 밝혀지기도 했는데 무엇보다 위염과 위궤양 효과에 대한 뛰어난 효과로 특허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판 중인 위염 및 위궤양 치료제들은 90% 이상이 합성 의약품과 무기염류로 단일 기전을 타겟으로 하는 약물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부작용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기량제라 할 수 있는 시메티딘을 장기 복용할 경우에 성호르몬인 안드로겐 수용체를 저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트라디올의 활성도를 높여 남성 성기능장애 및 여성 유방암을 일으킨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제산제의 경우에는 위장 수축을 저해하고 소화를 더디게 해 변비를 유발하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위장 내 산도를 감소시켜 해로운 세균 증식을 초래하는 등의 여러 부작용들이 꾸준히 보고되기도 했으니 약을 먹는 분들은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작용으로 인해 비교적 안전성이 높은 천연 약초 식물을 찾는 경향이 많고 이 중에서 엉겅퀴가 위질환의 치료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는 덕성여자대학교에서 엉겅퀴 추출물의 항위염과 항위궤양 효과에 대한 연구로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엉겅퀴 추출물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에 대한 항균활성과 항산화 효과가 있었고 위손상에 대한 급성위염과 만성위염에서 위손상이 현격히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점막의 산화적 손상에 대해 보호작용을 발휘하고 위궤양의 치유를 가속화시키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점막은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고유의 방어기전에 의해서 내인성 공격인자와 외인성 공격인자들로부터 보호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약학에서는 위액 분비량과 산 분비량에 미치는 작용 실험과 위손상에 의한 점액 분비량 측정 실험을 했습니다. 그 결과 위손상 억제 및 방어인자인 위점액 분비의 증가로 메커니즘을 각각 확인하였습니다. 게다가 엉겅퀴 70% 추출물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에 대한 항균 실험에서 미생물 수가 모든 시료에서 감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100에서 250mg 농도에서 미생물의 생성이 완전히 억제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암세포에 대한 독성을 실시한 결과에서는 각각 59.0, 35.3% 위손상 억제율을 보였습니다. 이는 엉겅퀴 500mg 투여에서 각각 84.3, 55.5%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종합하여 엉겅퀴는 유해성 있는 방어 효과가 있었고 공격인자인 인도메타신에 의한 위손상에 대해서 점액의 분비 증가나 방어인자의 존재를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엉겅퀴는 자생제에 따른 효과의 차이는 있었으나 항위염 및 항위궤양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여 위염과 위궤양 위암 치료제로 개발할 수 있음이 사료되었습니다. 엉겅퀴는 잎이나 뿌리를 포함해서 식용 및 약용으로 쓸 수가 있고 뜨거운 물에 달이거나 생즙을 내어 먹으면 됩니다. 또는 잎을 뜨거운 물에 한번 데쳐서 된장국과 취나물, 대파 등의 몇 가지 양념을 넣고 끓이시면 건강식으로 매우 좋습니다. 약재로 드실 경우에는 그늘에 건조시켜 10에서 20g의 물 1리터를 붓고 물이 끓기 시작하면 약불로 줄인 다음 2, 30분 정도 더 달여서 먹으면 됩니다. 건조된 엉겅퀴는 항산화 효과가 5배로 늘어난다고 하니 꾸준히 달여서 차로 이용하셔도 아주 좋습니다. 엉겅퀴는 특별히 밝혀진 부작용은 없지만 미량의 알카로이드계 독성이 들어있어 많이 먹을 시 복통과 설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찬성질을 가지고 있어 평소 몸이 차고 비위가 허하면서 위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복용 시 주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